자, 이제 올해 잘 넘겨요. 응? 네. 올해 잘 넘겨야 내년부터에 본인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오는 아홉수의 삼재. 이 바람으로 내가 마음은 분명히, 우리 언니 같은 경우가 마음은 분명히 차분해. 근데 내 생각이, 내 몸이 자꾸만 아플라서. 본인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솔직히 사람 복도 없었어. 금전 복도 없었어. 그냥 그만큼 벌어서 가는 거야. 그리고 사람 복이란 내가 아무것도 조금 요만큼 몇 프로인데 이만큼 오는 거. 그게 많지 않았어. 그리고 돈은 본인 같은 경우가 정말 티끌 모아 태산으로 모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뭘만 하면 뭔지 모르게 깨져나가고, 뭘만 하면 왠지 모르게 깨져나가고, 내가 전공과는 틀리게, 본인이 20대 초반이라든가 전공과는 조금 틀리게 이게 변화되는 운명으로 인해서 본인도 팔자가 내 직업이 바뀌어라는 팔자거든. 본인 같은 경우가 원래는 학문으로 인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고 펜트를 잡았어야 되는 사람인데 공부랑은 엄청 멀리가 있어놔서 본인 직성이 세요. 직성이 세다는 건 내 느낌 촉. 그걸 내가 살리지 않아서인 것 뿐인 거지. 그리고 꿈자리도 있어. 응? 꿈에 꿈도 꺼. 선몽도 꺼.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내 몸이 눌려버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 일어나도 피곤한 것 같고 좀 멍한 것도 좀 없지 않아 좀 있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가 내가 손기술 재주라 그러지 우리가. 예술까지는 아니야. 재주로 인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자 본인이 지금 앞으로 이제 지금 당장 올해 당장 이동은 없어요. 내년 당장도 이동이 없어. 어? 이동이 없는데 내년에는 삼재의 아홉수 때문에 내가 뭔가 다른 데로 갈까? 움직일까? 내 마음에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 나서 막 이럴까 저럴까 직장에서 탓도 없는데 괜히 또 이렇게 마음 나 혼자 괜히 안 좋아서 있고 아 여기 나랑 안 맞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내년에 들어오니까 그 부분 조심해. 그러나 이동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리고 아직 배우자 없어요? 네. 왜냐면 되게 외로운 사주의 팔자야. 그리고 고독의 사주의 팔자야. 누군가를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수 있는 끼가 많아서 그런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뭔가 만나려고 하면은 겁이 나. 그리고 만났을 때의 어떤 상처.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면 오래 만나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본인이 막 이 사람 만났다가 끝났다가 다른 남자가 또 생기고 막 이게 뭐라지 변화로 막 빈번하진 않아. 그러나 내 짝이 없어. 언니가 남자를 만날 것 같으면 만날 수 있어. 근데 결혼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동거하지 말래. 마음이 약해서 본인이 되게 마음이 약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뭔가 정에 이끌리는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다 보니 알기는 알면서도 나도 뭐 이끌려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내년 지나고 나서 41, 42 수에 그때는 이렇게 혼인기가 그때나 들어있다라고 하셔. 그러니 내년이나 후년이라든가 그러니까 내후년부터야. 그러니 내년 정도에는 그렇게 애쓰지 마라. 너무 외로워하지 마라. 뭔가 씁쓸해 마라. 늦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이미 늦었어. 이미 노처녀야. 그죠? 근데 이미 노처녀인데 이거를 막 서둘러서 내 나이가 더 있고 내가 또 막 이렇게 막 서둘러서 가다 보면 엄한 남자랑 결혼할 수가 있어. 그럴 바에는 내년에는 내가 기술을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조금 더 본인이 상승을 시켜서 내가 그거를 조금 원활하게 내 나한테 얻어오기나 습을 익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다 좋은데 느려. 다 좋은데 그 미세한 차이를 느려. 왜냐면 제 손에 재주를 갖고 살죠. 근데 말도 잘하고 조근조근 잘하는데 좀 끌려가는 말의 재주야. 내가 확 하고 이러고 들어와서 뭔가 사람을 땡겨야 되거든. 밀당을 잘해야 되는데 언니가 밀당을 못하나 봐. 응? 나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밀당이 아니라 그냥 형식상. 응.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영업을 하든 나중에 내가 내 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누구 밑에 있더라도. 근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깡. 아직 사업의 재수운. 거기에 따라들은 뭐 금전도 마찬가지, 토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요. 아직은 때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지금은 이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단계의 본인이 이거야. 그리고 열심히 벌었다면 본인도 문서운이라는 게 있었어요. 문서운이란 직장의 승진. 그리고 또 아니면 뭐 청약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거. 이런 운이 있었는데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뭐 어떻게 뭐 확 이렇게 재테크를 할 수도 없고. 뭘 상상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정말 요만큼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야. 우리 이름 얘기할 수 없고 본인이. 그러니까 내년 수전으로는 올해 다 갔어요 이제. 내년 수전으로는 그냥 내가 마음 안정해라.
이동도 하지 마라. 그리고 당장 어디에 금전을 갖고 투자도 하지 마라. 돈을 내가 조그만 돈을 갖고 있어. 큰 돈은 아니야. 이만한 것 갖고 늘려보고 불려보겠다고 해갖고 나서 누굴 빌려준다든가 뭐 어디에 크게 장기적으로 뭐 주식이라든가 이걸 투자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본인 같은 경우는 그런 모르겠지 세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복이 없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막 뭔가 투자를 했어. 그러면 그게 뭐가 안 좋아. 그러면 언니 같은 경우는 그거 갖고 잠을 잘 사람이야. 어떻게 됐지? 그리고 이게 맞는 건가? 의심병이 많지가 않은데 내 스스로에서 이 직업 들었고 내가 가진 게 아직 탁 내세울 줄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아직 용기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의심이 된 거야. 근데 내년에는 본인이 그것만 잘 참아서 가면 내년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을 후반으로 내 자리가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숲사원님 올라가 있고 또 뭐 만약에 뭐예요? 재주를 가져야 되는데 아 저요? 저 헤어하고 있어요. 디자이너야? 디자이너? 디자이너면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든 뭐 월급이 올라간다든 아니면 손님들이 나한테 많아서 내가 뭐 어떤 그 인센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늘려지는 부분이 있어. 근데 조금 느리다. 손이 좀 느리다. 워낙 잘하고 워낙 꼼꼼하고 워낙 섬세하신 양반이긴 하지만 거기 속에서 조금 내가 이 빠름에 있어서 기술력을 조금 재주를 좀 가졌으면 그러면 사람 한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재주도 얻는 것도 그것도 재주야. 그리고 옆에 사람을 볼 때게 한 사람 볼 거 두 사람 보고 두 사람 볼 거 세 사람을 볼 수 있으니 그것이 나한테 내년에는 필요한 과제 중에 하나. 누군가가 눈여겨보고 본인한테 좋아하는 해. 근데 조금 이렇게 그 있잖아 빠르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주길 바라는데 그러질 못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만 내년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혼인은 아직까지 내가 옆에 봐도 누가 없어 보여요. 아직 혼인할 수 있는 그 단계는 아니야. 그래서 41이나 42이나 요때 혼인기가 들어오니 요때나 조금 그때 가서 계획을 좀 가져보라고 얘기를 하셔. 누구를 못 만날 사람은 아니에요. 본인이 뭐 남자를 못 만나고 저 언제 결혼할 수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남자를 뭐 못 만났어 이건 아니야. 근데 내 아예 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연분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조금 누굴 만나면서도 좀 외로웠고 좀 누굴 만나면서도 좀 헛헛한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인 거야. 크게나마 뒤집어지고 엎어지어서 온 건 아니야. 지금 뭐 내가 당장 사기를 맞았어요? 제가 뭐 관제 구설이 있어요? 이건 아니야. 근데 내년수에 사고수가 하나가 있다. 발목. 그러니까 발목, 허리 이런 거 있겠죠? 그럼 뼈겠죠? 뼈로 들어왔을 때 이 내년수 전에 그게 하나가 들어와 있어. 그리고 언니는 조상한테 잘해. 재를 지내고 많이 그런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으며 참석해도 좋고 음식을 같이 만들어도 좋고 본인은 음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상이 도와서 조금은 도우셔야 돼요. 그 부분이 좀 있어. 왜냐면 노력했는데 지금도 만족은 해. 우리 본인이 지금 내 자리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 막 이상을 꿈꾸면 내가 너무 욕심인 것 같고 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조상이 조금 잘해놓고 나면은 우리 본인 같은 경우가 그래도 내가 능력을 가져서 그게 어진 귀인이죠. 도울 귀인이고 그럼 귀인이 하나가 나타나서 언니 돈으로 절대로 뭐를 내가 샵을 차리지 못할 거야.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벌어놓은 거 또 내가 이제 혹시라도 그게 배우자면 너무 좋죠. 배우자랑 해서 이렇게 플러스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크게는 아니고 자그맣게나 또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까미 떨려서 못해. 그래서 안정성을 항상 추구하는 사람이야. 저가요. 항상 안전성을 추구를 해. 막 도전 뭐 이런 거 못해. 모험 이런 거 못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미용을 했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조상이 조금 신경 써서 좀 잘해라. 그러고 나면 본인 수전에서 들어올 적에 내가 내년 수전을 조금 마음 안정하고 하고 이동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돈을 금전이 조금 새 나가는 경우가 좀 있다. 그러니까 모여져야 되는데 계속 모여지고 이게 상승을 타야 되는데 모여질만 하면 조금씩 희한하게 조금씩 나가고 모여질만 하면 희한하게 조금씩 나가.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가 조금 조상이 잘하고 나면 돈이 그래도 모여질 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만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내년 수전에 뭐 나 나이 먹었는데 아 막 선의라도 봐야 되나? 결혼정보회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돈 아까우니까. 본인이 그 정도로 해가지고 나서 시집갈 정도까지는 아니고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 들어오는 게 있어. 거기서 들어올 적에 2년 줄이 요쯤에 아까 나에서 얘기했듯이 요 정도가 됩니다. 요 정도야. 언니 같은 경우가. 크게나마 막 뒤집어져서 이별을 겪었어요. 뭐 돈을 뭐 탕진했어요. 뭐 제가 지금 뭐 이거 됐어. 이건 아니고 내 마음의 안정으로. 조금은 내가 앞으로 미래에 나아가고자 할 적에 내 미래 어떨까 싶어서 이제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셔, 할머니가. 그래서, 자, 본인이 내년에 곧 조심할 것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근데 그러면 제가 제 거를 하려고 할 때 그 시기가 언제? 46? 45? 아, 진짜요? 그 정도면 가야 돼. 그 이유는 돈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죠. 그리고 지금은 한 1년이라도 내가 더 있다가 재주를 있다가 더 재주를 익힌 다음에 하고 싶지. 근데 돈이 없어 지금. 그렇다고 뭐 이것저것 대출을 막 빚내서 할 건 아니고 지금 당장은. 그래서 정말 안정기를 뜻하면 43 그리고 45, 46이 가장 안정기야. 그때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인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듯이 본인이 조상한테 좀 잘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상한테 잘하라는 건 뭐 나중에라도 뭐 조상 죄를 들린다든가 아니면 뭐 기제사가 있다면 그거를 조금 내가 참석을 한다든가 산소가 있으시다면 아니면 산소라도 좀 다녀온다든가. 아 제가? 그럼 누가 해? 그래서 언니가 그렇게 너무 모르고 살았어. 너무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빡빡하고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이제 뭐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안정기를 찾아야 되고 내가 다 자리 도둑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언니 팔자도 솔직히 공부를 했었으면 이렇게 떠드는 외로운 사주 팔자가 아니었는데 아무리 내가 화려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명함을 지는 일을 하더라도 언니가 지금 만족을 못하는 입장이야. 그래서 본인도 누구 밑에 있지는 못하는 성격인지라 나중에도 한 43살, 44살은 안 되고 43살, 45, 46쯤에나 본인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 운세는 들어온다. 그건 들어와. 돈을 진작에 모아놓고 나서 귀인이 붙었다면 너가 막 37, 36세에 내가 뭐 부원장이 되든 아니면 이렇게 뭐 같이 플러스해서 뭐 동업자로 해서라도 내가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 문서운은 있었어. 근데 내가 그 능력이 안 되는지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 눈이 못 뜬지라. 그 운세가 본인한테 좋은 운세가 지나갔어. 그러다 보니 때를 기다리고 시를 기다리면 43, 45, 46이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아시겠죠? 돈이 먼저야. 그리고 내가 일이 먼저예요. 아무리 여기저기 막 노력을 하려고 해도 2년 수는 내가 볼 때는 시간도 없고. 근데 돈은 잘 벌 수 있을까요? 내 걸 가졌을 때. 내 거 가졌을 때 그때는 돈이 모아지는 시국이 돼. 그 전까지는 내가 모은다 하면서도 내 성에 차지 않고 모은다 안 모으는 사람은 아니야. 우리 본인 막 흐트름마트를 쓰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내 중요한 거 맨날 주어진 거잖아. 맨날 주어진 거니까 모든 월급쟁이들이 그래. 근데 뭐 주어져서 거기서 또 알뜰살뜰 하고 싶은데 또 그러질 못해.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월급 타서 나 혼자만 먹고 나 혼자 살아야지. 그러지 못하니까. 본인도 그래. 또 어쩌다가 이렇게 저 살짝 돈이 시원하게 나가는 경우가 좀 있어. 언니도 모르게. 그게 좀 이제 그게 우리가 바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살짝 바람이 불었다.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거는 일상 중에 하나니까 크게 탈잡을 건 아니라고 하셔. 단, 좋은 기인이 들어오기 위해서 조상전을 잘해라. 너가 본인 스스로가 뭔가 내가 그래도 기인의 발복을 이번에는 때를 놓지 말고 시를 놓치지 말아야 돼서 언니의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너 들어올 적에 여기 증조에서 들어오는 그 할머니 줄에서 들어올 때 거기서 도와주신다. 그러니 그분한테 내가 복신령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복조상이라고 그러잖아. 그 부분이 있어.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못하겠어. 그래도 요 부분이 있어서 좀 조상들한테 좀 잘해. 그러고 나면 그 복은 얻을 수 있다라고 해. 왜냐면 더 이상 때를 넘기면 안 되거든. 그러잖아. 그 부분만 좀만 잘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크게 뭐가 없어. 언제 결혼하는 게 궁금, 언제 결혼하고 저 혼자 저 그래도 돈은 벌 수 있는지 건강한지 뭐 그냥 일반적인 점
그건데 그래 나 혼자 이제 들어오는 삼재 빨란에 아홉수니까 삼재풀이나 잘 해놓고 사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들어오는 삼재 맞지 않고 들어오가니까. 그 동지딸 지나고 나서 동지가 지나고 나서 석 달이 좀 지나고 열나흘 전에 정월 열나흘 전에 저희가 이제 삼재풀이하고 올 때 접수받을 때 그때 어디서라도 의뢰를 하세요. 왜냐면 아홉수까지 겹쳐서 안 돼. 마음이 괜히 불안하다니까. 그러면서 손에 잡히지가 않아. 뭔가 마음은 빨리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안정 찾고 싶은데 뭐가 그렇지가 않아. 그 부분이야. 궁금한 거.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이사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혼자 있어요? 동생이랑 같이 있거든요. 원래는 작년에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중간에 다 꼬여가지고 내후년에 가요. 일단 내년은 무조건 내년은 버티든가 아니면 후반으로 가서 간다든가. 왜냐면 문서의 운이라기 있기는 하다만은 불려서 늘려서 가야지. 지금 막 어설프게 지금 가서 움직이면 괜히 이 돈 깨지고 또 저 돈 깨지려고 돈 깨지려고 지금 또 스물스물 거리는 거야. 그러니 본인이 가장 아닌 가자. 내가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 결혼을 좀 늦게 해. 그리고 지금 딱히 뭐 누가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볼 적에 결혼을 딱 하려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진짜 눈에 코까지가 씌지 않는 이상 아시겠죠? 그래서 내후년으로 움직이시면 좋고 만약에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내년 후반 정도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내 남자는 어디 있나? 내 님은 어디 있나? 결혼도 결혼이고 나는 언제쯤 돈 벌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우리 언니한테 가장 내가 걱정했수. 그리고 내가 빨리 자리 잡고 싶고 그리고 나 혼자 스스로가 내가 일을 하면서 내 돈을 벌어가면서 그냥 안정적인 걸 갖고 싶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그래서 언니를 보면 참 기특도 한데 너무 외로운 사주의 팔자가 너무 외로움이 외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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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어. 나는 안 이루어 스스로는. 근데 그 기운이 이렇게 맴돌다 보니까 쓸데없는 돈이 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에 있어서 자꾸 내가 안 믿는 건 아닌데 믿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떤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거야. 이해가시죠? 몇 명 만나봤어요 남자를? 많이는 안 만나봤어요. 그치? 한 사람 만나면 오래 만나든가 막 이 사람 끝나면 저 사람 만나든가 그렇게 막 남자의 환장병 걸린 건 아니야 솔직히.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는 자리가 먼저다. 우리 자리는 먼저 안정체야. 근데 제가 내후년에 그러니까 뭐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볼까 생각을 했거든요. 까먹는다고. 43살이라고. 43살. 지금 근데 다니고 있는 데는 괜찮? 다니고 있는 데는 지금 괜찮아요. 이동 없다고 그랬잖아. 내 마음이 움직인다니까. 마음이 내가 요동친다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급해지고. 내가 그냥 그냥 여기가 아니라 내 거라 해볼까.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 돈 까먹어. 아직 안 급해요. 나이가 그 처음에 그랬잖아. 내가 나이 때문에 나이가 있으니까 그지 이래볼까 저래볼까. 근데 완벽하게 본인이 어딘가를 들어가서 지금 가질 수 있는 그 기운이 운이 없다고. 저 혼자서 들어가 움직여야 되는데 조상년에 잘하라고 이렇게 일러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괜히 돈 까먹는 짓 하지 마시고 그게 제일 걱정이야. 그리고 내년 수준 넘기고 삼재나 나갈 때나 정말 빠르면 42에 아무리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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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아마 41, 42까지 못 버틸 거야. 한다고 아마 드러났을 거야. 돈 까먹어. 나이가 찼으니까 당연하지. 그지? 돈도 벌어야 되고 홍기도 너무 없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내년 내후년은 버텼으면 좋겠어요. 돈이 나가. 나가는 수준이야. 이해가셨죠? 그래서 내후년까지만 버텨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지금. 잘 버텨야 돼요. 돈 까먹는다 진짜. 돈 까먹는 게 꼭 사업만 해도 돈 까먹는 게 아니다. 나도 모르게 본인이 돈을 알뜰살뜰 하는데 눈간에 콧깍지가 씌면 사람한테도 사귈 수가 있어. 이해갔죠? 그러니까 삼재나 잘 풀어. 그래 놓고 사셔요. 그러면 돼. 움직이지 마요. 명심해 진짜. 움직이면 돈 까먹는다. 알겠죠?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언제쯤 해야 되나요? 잘 참아라 2년만. 안 그러면 돈 까먹는다. 쪽박 찬다. 그 대박 나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냐. 그지? 지양지사 뭐 금은보화까지는 아니어도 돈을 벌고 싶어서 가는 건데 언니가 스물스물 유혹에 올 것 같아서. 유혹에 올까 지금 다 찼어 눈에까지 아주 그냥 뭐래도 하고 싶고 막 계획적인데. 근데 이제 또 주위에서 외국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또 와서 같이 하자 이러면서 또 얘기를 했어요.
네, 한 군데서만 그런 게 아니고 두 군데서 그랬는데 그것도 안 가는 게 낫죠.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보니까 하십시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